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나이트 DJ 정청래입니다. 문재인 나이트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입장권은 무료이고 인원 제한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먼저 놀아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 같이 웃으면서 서로 다 같이 웃으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요. 문제지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놓은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 건립된 대한민국 인태부의 법통과 불의양관 4.19 민주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결하며 모든 사회적 구습과 학습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며 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이 헌법을 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려는 국정교과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친일파들이 참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건국공신으로 책봉하려는 책동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을 물리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헌법 정신 세 번째 정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계라고 대한민국 헌법 66조 2항 대통령은 헌법수와 영토수의 의무를 가진다. 바로 그 밑에 조항 대통령의 책무로 조국 통일에 신성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북한은 국방부로서는 적이고 외교부로서는 육자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를 할 대화의 파트너이며 통일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동반자입니다. 대통령 될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이것이 저는 문재인 후보의 이번 토론 중에서 가장 으뜸인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헌법 소원을 위해서 당당하게 그렇게 답변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좋은 정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돈을 조금밖에 못 버는 사람은 세금을 조금만 걷어서 세금은 비록 많이 냈지만 부자들에게는 복지 예산을 덜 쓰고 세금은 비록 조금 냈지만 형편이 어려우니 서민들에게 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좋은 정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은 참 나쁜 정권입니다. 왜 그러냐? 재벌 대기업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대신 모자란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담배값 2천 원 올렸습니다. 법인세 3% 내렸습니다. 종합소득세 이거 1년에 10조 이상씩 더 뜯어가고 이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주민세 다 내고 계시죠? 100%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거 막은 사람이 누구냐? 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로서 명랑해전 울돌목 전사정신으로 길목을 지키면서 주민세 이상 절대 안 돼 막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접니다. 유대훈 의원도 함께 막았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우리 야당 의원들이 막았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세 다 나오고 계시죠? 보통 자동차세 1년에 3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작년도 2016년에 60만 원 올리려고 했습니다. 올해 90만 원 올리려고 했습니다. 200% 올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야당, 안행위 간사들이 간사와 의원들이 다 막았다는 사실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조세 정의를 신뢰할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복지 예산을 제대로 쓸 사람 누구입니까? 그래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문재인 아시겠죠?
저는 그럼 이제 문나이트 DJ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